그 오래전에 그 대구를 갔는데 제가 대구 공항에서 서울로 가야 돼요. 很多年前去大邱，因为我要在大邱那边搭飞机去首尔。 그걸 알고 일부러 제 시간이 없으니까 면담하고 싶다고 올라가는 비행기 옆에 자리를 잡고 기다린 사람이세요. 有人知道了这个我的时间表，因为我没有时间，特地找了我飞机旁的座位，买了那张机票，坐在我旁边。 뭐 비행기 탔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然后呢，上了飞机跟他交谈，但是他无法呼吸。 거의 그냥 이런 식이에요. 就是这样的感觉。 왜 그러냐 물었더니 폐암 말기래요. 问他为什么，他说是肺癌晚期。 아 그렇구나. 我说啊，原来是这样。 목사님 한번 딱 만나서 기도받고 싶다 이제 이거죠. 他说啊，牧师，我想见你一面，真的想请你为我祷告。我说知道了。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입니다. 祷告就是属灵的呼吸。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各位，你们如果不能祷告的话，意味着你们属灵上无法呼吸。 그래서 혹시 여기 뭐 좀 내가 암이 걸렸다 또 암 걸린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在座的有啊，我现在得了癌症或者曾经得过癌症的人。 또 뭐 언제 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我们也不知道什么时候会得癌症。 주일날 여러분이 메시지와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길게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주日你们领受信息祷告的时候要非常平安的深长的来呼吸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就是一整天这样来呼吸吧. 조금 이제 우울증 있다 이런 분들도 뇌에 조금 산소 부족하니까 계속 고치려고 하지 말고 힘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세요. 有抑郁症的人也是因为你大脑缺氧，所以不要想着去治好。 그렇게 하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하급의 능력 생깁니다. 不断去呼吸得到力量为止 remnant 也是这样做的话血液上会比别人有几十倍的力量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앉게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各位你们不是就这样祷告而是你坐在这里有神赐予我们的非常重要的意义 찾는 기도합니다 要做找出这个祷告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早上要做得到力量的祷告 또 밤에는 그래도 그냥 자면 안 되지요 답을 얻고 자야 됩니다. 晚上不能就这样睡觉，要领受答案之后再睡觉。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如果这样做的话，你们一定会得到大力量的。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能吃到生命之粮的圣殿。 이걸 먹어야 되니까요. 因为得吃这个嘛。 이번 주간에 오늘 일부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这周当中包括一部也是各位要祷告的内容。 여러분이 그 말씀 통해서 중요한 기도 응답 탁 붙잡아야 돼요. 各位，你们通过话语要握住重要的祷告应允。 그렇듯이 지금 그걸 일주일 동안 늘 성경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你们一周当中也没有办法把整本圣经背下来，所以拿着这个部分来祷告。 응답 생각하지 말고 해보세요. 不要去想着这样应允，而是你来试试看。 우리가 설교 제목 다 외 못 외우잖아요. 我们讲到题目也没有办法一一背下来。 한 주간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但是拿着这些题目一周当中来祷告。 그건 설교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不是说讲道，而是说神的话。 목사님들이 왜 그 설교자고 기도 안 하냐면요, 내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牧师们为什么不拿着讲道的那些内容来祷告呢？因为他觉得这是我讲的道。 맞는데 착각입니다. 既对又不对，这是错觉。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으면 나도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是神是吩咐我来讲道。 그럼 일주일 동안에 그 속에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 보이죠. 所以我得听那个讲道。那么一周当中， 놓치면 안 됩니다. 就会在那个话语当中绝对不能丢失。 우리가 모르고 받는 응답이 있고요. 모르고 받는 재앙이 있어요. 有我们不知不觉领受的恩典，也不知道过来的灾殃，这个更重要。 아무 잘못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把毫无过错的耶稣钉十字架的时候，以色列百姓这么讲。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달라 이랬어요. 如果把耶稣钉十字架是错了的话，那么那个邪教归在我和我们的子孙身上。무슨 말을 했죠? 真的是太可怕了。 겁도 없이.
真的他们胆子太大了。 자신 있다 이거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게 잘못이라면 우리 후대에게 그 피값을 돌려달라. 마태복음 25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福音二十章二十五节他们非常有自信说如果说定耶稣十字架是错的话那么那个血价归到我们的后代身上 정확하게 1900 몇 년 동안 2000년은 안 되지만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피를 흘리고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거꾸로져 죽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他们在世界上流离彷徨，然后被悲惨的处死，他没有任何的过错，没有后代。 아무 잘못없어요他们没有任何的过错你们看历史吧여러분 나도 모르게 오는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다니까요그有我也不知情而过来的这样诅咒还有祝福真的无法忽视这一点忽略서울에 처음 간 할머니가 딸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간 거요. 그리고 처음 간 겁니다 서울을. 有一个老奶奶她女儿嫁到了首尔所以她生平第一次去了首尔 그리고 딸하고 같이 이제 쇼핑 갔어요. 就跟女儿去逛街购物. 서울 처음 가가지고. 因为头一次进京嘛. 그날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结果偏偏那天百货大楼倒了. 真的是。너울가는 사람 안 무너지는데 할머니 처음 가가지고요. 그게 삼분 백화점이에요. 有人每天去那个楼都没倒的时候他都不在但是老奶奶第一次去那个三丰百货就倒了. 세계에서 별로 없는 일이지. 그 다리가 말이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하나만 딱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성수대 위로 떨어지다니까요. 还有世界上前所未有的事情，那个汉江上面的圣水大桥居然倒了一半。 그러니까 차가 계속 달리는데 그게 뚝 떨어지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빠지고 죽는 거예요. 车子在前行，不知道前面的桥断裂了，结果就掉到江里头了。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그 벌어지고 있잖아요. 世上现在也在发生很多的事情，对吧？ 그런데 오늘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但是有我们今天一定要知道的一点。 별로 잘못이 없는데 후대들이 계속 저주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는 겁니다. 本来没有犯什么过错，但是后代不断遭受诅咒。这个当中代表性的例子是什么呢？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수가 있어요. 也没做的特别好，但是神不断的一直祝福他。那是什么呢？ 많이 있습니다만은. 有很多，但是呢。 성전과 신전입니다. 就是圣殿与神庙. 다윗은 성전을 짓고 준비를 하고는 솔로몬이 그 지역의 모든 왕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大卫做好建造圣殿所有的准备，结果他的儿子所罗门得到的智慧比所有的王合起来都要高. 어떤 사람은 우상 신전 짓고요, 3-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有的人建了偶像的神庙，直到三四代都灭亡，真的无处可逃。他也不知道自己为什么灭亡。 우상 신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한테 지을 때는 몰라 좋았는데 3-4대까지 그 집이 재앙이면.建了大的偶像神庙，当初建的时候不知道，还非常的欢喜，结果三四代不断遭受诅咒灭亡。 지금 뭐 메시지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내부를 간증하더라고. 자기들 막 집이 우상 많이 세우고 절 많이 지었대요. 갑자기 어느 날 집에서 막 무너지더라고 그죠. 有人现在在我听我的信息，曾经对我做见证。他的家里头造了很多的偶像，建造了很多的寺庙，结果有一天突然间倒下来了。 매일같이 사업 무너지고 매일같이 저기 사고 터지고 막 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他说真的是特别害怕，每天有人倒下来，每天有事故发生，就变成了这样。 지금은 이제 진리를 깨닫는 처음에 겁이 나서 교회 왔다랍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现在他明白了真理，但是一开始因为太害怕了，所以来到了教会。 사람을 잘 모르고 있거든. 人们真的不知情。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各位，这一周我们要祷告三点。 멸망 신전에서 나오는 재앙 저주 막아야 되거든요. 我们要阻挡从灭亡的神庙当中出来的诅咒灾殃。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세요. 一定要铭记。 완전히 생명을 누릴 생명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我们要准备完全享受生命的生命圣殿.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更重要的是现在 우리 후대들을 살릴 미래 성전 준비해야 돼요. 要准备救活我们后代还有未来的圣殿.
여기 하나님 많은 응답들 축복들 임하는 겁니다. 在这里会降下神很多的恩典及祝福。 이 세계를 알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如果知道这三点，就算安静待着，神的恩典也会过来。 이 세계를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저주가 임한다니까 왜 임하는지를 몰라요. 不知道这三点，安静待着也是诅咒过来，甚至连为什么过来都不知情。 아직도 강대국들은 우상 신전을 많이 만들어놓고 다 망하고 이랬거든요.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现在强国也在造很多的偶像神庙，结果大家一同灭亡，为什么灭亡都不知道。 지금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요. 그 신전 만들어 놓고 가서 계속 저라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 큰 어려움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 줘야 돼요. 聪明的人，比如说日本人，他们现在也在造那些神社，但是不知道自己的国家为什么临到困难，所以要告诉他们。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 딴 데는 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他们之所以不知道，是因为阻止人们做这个的只有圣经，其他地方都叫人们去做。 다른 데는 다 만들어 고사 지내고 뭐 저 한다니까요. 그 성경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왜냐? 죽는 거니까요. 外面所有的地方都造这些，然后做祭祀，只有圣经里头说不要造。为什么做的话，肯定死路一条。 결국 강대국에서 무너지는 거기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强国最后在那个部分倒下来，但是要见证福音，因此各位一定要握住。 1, 2, 3 성전 왜 없어졌습니까? 第一二三圣殿为何消失了？各位，咱答必须得有。一定要有对此的答案。各位，你们都知道，没有了福音，没有了三个月，因此灭亡了。然后再顺着历史来看一下吧。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看看今天的本文。 오병이어 이것 가지고 완전히 따라 나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런 식으로 따라 난 거예요, 지금. 예수行了五柄二鱼的神迹之后，所有人都跟着他，要强逼耶稣做王。 예수님이 피해서 저 딴 데로 갔잖아요, 산 쪽으로. 그까지 따라왔어요. 예수为了躲避他们，到了另外的山上，他们也跟着来了。 오늘 예수 본문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왔잖냐. 今天本文里头，耶稣也直接说了：“你们找我，并不是因见了神迹，乃是因吃饼得饱。”그러니까 다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뭐 흔들리기 시작해. 甚至连门徒们也开始动摇。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까? 너희도 갈 거냐 하니까 진리가 여기 있어도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한 말이냐? 그 여기서 나온 얘기요. 那个时候啊，说彼得，你是不是也要去？然后彼得说：“啊，真理在此，我没有去哪里呢。” 이 멸망 신전들이요 계속. 这些灭亡的神庙继续。 중세교회. 中世纪的教会. 복음 없는 교회는 무조건 우상신전하고 똑같습니다. 没有福音的教会，无条件的跟那些拜偶像的神庙没有任何差别。 여러분이 복음 있는 생명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과 후대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各位，你们建造有生命的生命圣殿的话，你们身上还后代身上无条件会有神的祝福。 자, 이거 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做了本末的低点，没有任何过错，但是不断的临到了灾殃。 자, 대표적으로 현대 미국 교회, 유럽 교회. 代表性的现代美国欧洲的教会。 복음 없어요. 복음 없으면 우상이에요. 똑같아요. 그 축도로 헌금하니까 축도로 그냥 멸망받겠다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拼命的奉献，结果拼命的灭亡，该怎么办好啊？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牢记。 나는 세계 교회들 안타까워요. 꼭 기억해야 돼요. 我看到世界教会太惋惜了，一定要牢记。 이분이 약간 교계 뉴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했더라고. 한국 세계 급속도 주니까 이제는 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글자나 하더라고요. 그래, 네 사람이 메시지를 들었나 하네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最近看教界的报纸里头说，啊，有位学者说，啊，我们现在韩国教会不断的减少，现在要换到以基督为中心来讲道。我心想，啊，是不是听了我们的信息？ 대표적으로 나온 게 현대 교문 이게 3단체 아닙니까? 代表性出来的是现代教会，其中又是三团体。就是这样。 이거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 我们要做能够阻挡这一切的准备。 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다락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멸망 신전에서 나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준비라. 我们教会有很多다락하는教会，我们要做能够阻挡以后从灭亡神庙里头出来的那些灾殃的准备。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今天耶稣讲了。 26절부터 말씀하시죠. 从26节里头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回答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你们找我并不是因见了神迹，乃是因吃饼得饱。”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第二十七节：“不要为那必坏的食物劳力，要为那存到永生的食物劳力，就是人子要赐给你们的，因为人子是父神所印证的。” 영생하도록에는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然后这里头二十七节说，为了得永生，要吃永生的食物。 우리는 뭐 오병의 빵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성전을 준비해라. 我们讲的不是五饼二鱼，而是要准备能够吃到永生粮食神殿。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칠 때요. 요 성전에서 안 가르치고 밖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在传讲教导重要的部分的时候，没有在这样的圣殿里头，而是在外面教导。 예수님이 성전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갔을 때 토론하는 또 많잖아요. 성전에 가서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가르칠 때는 성전에서 안 하셨다는 밖에서. 不是说耶稣没法进圣殿，他完全可以进圣殿，也在清扫圣殿。但是教导重要内容的时候，都是在外头来教导的。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 예수回答说，信神所差来的，这就是做神的工。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那么生命的粮，永生的食物是什么呢？信神所差来的，就是做神的工。什么？ 모든 저주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应许除掉一切诅咒的耶稣基督，相信这位耶稣基督就是神的事，其他都不需要。 오늘 여러분 이 언약 굳게 잡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各位，你们今天要牢牢握住这个约，那么神就和你们缔结永恒的约。 하나님이 보내신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본을 얘기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信神所差来的就是信基督，那就是做神的功劳。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第三十一节里面又说，我们的祖宗在旷野吃过玛拿，如经上写着说，他从天上赐下粮来给他们吃。 그랬더니 예수님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结果耶稣在三十二节里头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那从天上来的粮不是摩西赐给你们的，乃是我父将天上来的真粮。”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라. 各位，你们这周真的要享受神从天上赐下的真粮。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犹太人真的没法理解，什么意思呀？ 바리새인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리새인 숫자 60명밖에 안 돼 전국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学富五车的那样的法利赛人压根就听不懂，他们在全国只有六十。 그러지 망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 회원인데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못 알아들은 거죠. 只有六千人的法利赛人，还有七十人的上院的议员，他们根本就听不懂这些话。 심지어 예수님 다른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병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충격받아 또 따라오고 이렇게. 예수님 막 기가 차겠어요.所以甚至跟随耶稣的那些人，因着五饼二鱼又跟着耶稣，所以耶稣真的是无语了。 계속 나옵니다.不断的出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三十三节，因为神的粮就是那从天上降下来，赐生命给世界的，就是这个。 뭘 말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라.要干什么？要得到生命。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정말 중요하다. 많은 제자들이 듣고 떠나는 거죠. 很多门徒听了就又离开了.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55절 56절에 엄청난 메시지란 거죠. 55제 56제里头 진짜 신령의 신시 我的肉是真可吃的我的血真是可喝的. 요한복음 6장이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里面 出现了 그러니까 많은 다른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结果跟随耶稣很多门徒离开了. 그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那个时候耶稣这样讲的.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愿福音六章六十三节里头说，叫人活的乃是灵，肉体是无益的。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什么才能够救活世界呢叫人活得乃是灵속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绝对不要被骗而是祷告 계속 기도해보세요 不断的祷告看看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삼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神的圣灵神三位一体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시대 바꾸어야 됩니다 이 바꿀 사명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오늘 일부 이 메시지 중요한 것만 딱 붙잡는 거죠 那么需要的话, 일주일만 해보세요 这样的信息握住一周你试试一周看看吧 굉장한 역사를 나게 되죠 会起来非常惊人的做工 세 번째입니다. 第三点,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미래 성전, 후대를 위한 성전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各位要在这里准备什么呢?未来圣殿,为了后代的圣殿. 제 첫째가 뭡니까? 第一点是什么呢?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今天第一个约翰福音六章十五节，耶稣去了独自去了安静的地方。 우리의 후대들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휴식할 곳이 필요하다. 我们的后代不是再去寻找什么节目。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而是真正需要 성도님들이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휴식이 필요하다. 需要属灵上休息的地方。我们现在要改变，圣徒们虽然要做很多的事情，但是你们真正需要属灵上能够得到真休息的地方。 그래서 세 가지 뜻을 준비해라. 늘 우리 기도하는 거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예수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뜻이 있어야 된다. 各位要祷告，真的在我们教会要有三个愿。 다민족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24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要让多民族来到以马内利教会能够享受24建造这样的教会。 렘넌트들이 여기 왔다고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24 준비시켜라. 只要 remnant 来过这里，就能够看到绝对的、所确实的部分，所以要准备24。 병든자들이 갈 데 없어요. 병든자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들어. 生病的人无处可去，得让生病的人过来，能够得到恩典，要准备这样24的系统。 이거 하는 겁니다. 也就是说，做的这个。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要牢记。 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남겼을까요? 神为什么留下了十二个支派，十二个使徒？ 왜 중직자들에게는 70인 남기고 갔을까요? 为什么留下了七十个受洗者而走了呢？非常的重要。 이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살릴 시스템과 현장과 나라 살릴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现在我们教会要准备能够救活全世界的、救活国家还有地区的这样的系统要来准备啊。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 올 겁니다. 모든 교역자들은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세계 움직이는 대교구와 70 영향을 줄 수 있는 70 제자 운동을 시작해라. 모든 교역자들은 全世界影响的大教区，以及七十门徒的运动。 지금 저 세계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는가? 타락이 딴 거 아닙니다. 교역자가 이거 직업이 아닙니다. 现在世界教会都堕落，为何堕落呢？说实话，教牧人员不该是职业。 그리고 많은 이제 중위자들은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还有这个教会要运营，所以很多政治者觉得非常的困难，那就变得很奇怪了。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不是因为这个来做这些内容。 모든 부교역자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所有的教牧人员从现在起，你们要领受这个结论部分的。 열두 시대를 움직일 응답과 70 지역 나라를 움직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你们已经领受了能够运转十二个地区的音乐，还有运转国家和地区七十门徒的音乐。 특히 요 부분은.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特别是七十门徒是种植者们要握住的约。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0배의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神已经应许了。 이 중자 받을 응답이요. 要赐给你们七十倍的恩典，因此这是种植者们要握住的。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자 중직자분들은요. 所有的圣徒们，特别是我们的女种植者们。 로마서 16장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你们已经领受了罗马书十六章的应允。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要拿着这个来祷告。
제가 전도사로 탁 갔을 때 어느 부산 중앙교회 큰 교회에서요. 거기는 전도사를 쓰는데도 당회가 모여요. 以前我在这个釜山中央教会去做传道的时候，他们为了选拔传道士，然后也会堂会聚集。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은向我提问。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남게 한 게 그 김광희 장로님의 질문이에요. 让我印象最深的就是金光熙长老他向我的提问。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직업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탁 묻는 거예요. 저게요. 他非常准确的又是非常专业性的又从世上的角度来向我提问的. 그때 저는 큰 걸 느꼈어요. 但是我当时领受到感受到 이거는 교역자의 잘못이다. 啊这个原来是教牧人员的错误呀. 아무리 나이 어린 부교역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 장로님들은 은혜 받게 돼 있잖아요. 教牧人员年纪再小也是，他说明神的做工的话，长老们会蒙恩。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린 교역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분들이 보면 감동받게 돼 있어요. 这个教牧人员年纪哪怕再小，但是看到神在他身上做工的话，大家会感动。 우리의 목표는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我们的目标不是受人尊敬，而是要传讲神的做工。 내가 딱 그때 하나님 언약 잡았어요. 所以我那个时候在那儿握住了神的约。 对。 교육자 잘못이야. 아, 这是教牧人员的错. 하나님의 증거. 神的 보여줘요. 证据. 我要给他们看到. 그 교회 생겨 처음으로 그 김광일 장로님이 내 교육 전사 내게 전화 직접 와가 자기 식사 집에 식사 초대하겠다고 오라 했단 말이야. 所以那个教会有史以来金光熙长老第一次给我这么一个无名的传道士.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打电话让我邀请我去. 그 말은 무슨 말이냐? 他不是教牧. 아무리 훌륭한 중직자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은혜 받는다 이 말이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역자들 속지 마세요. 也会在神的恩典面，在神的面前，作为面前蒙恩，因此大家不要被骗。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人活起来了，神的作为起来了，对吧？肯定的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요, 70배 축복 받아야 돼요. 그 70인 하나님 지역을 세운 거요. 我们长老们重视这么，要蒙受70倍的应允祝福，因此才建立70个地区。 왜 열두 사도를 세웠습니까? 모진을 보충하면서요. 열두 시대를 장악해라는 겁니다. 교역자들 보고요. 为什么要确立十二使徒？不够的人在天上的，要让这样教牧人员掌握十二个时代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因此这一周不断祷告吧。 하나님의 또 새 은혜가 이번 주간에 꼭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후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